스트라이커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제 모터 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터는 저희 쿼트 모터 그리고 모터 박스 안에 M3 팔러트가 있습니다. 요거로 체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터는 뭐 방향이 따로 없으니 그대로 체결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홀에 맞춰서 체결합니다. 넣고 해주시고 체크해주실 부분은 이제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코일에 볼트가 닿는지 혹시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세 부분도 동일하게 체결합니다. 됐고요. 이제 FC 안에 동봉된 네, 볼트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십자 볼트 되어 있는데 아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2.5 벤치에 맞는 볼트를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전면으로 갈지 후면으로 갈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방부를 기준으로 변속기를 넣어줍니다. 사이즈 꼬였네요. 모터와 변속기를 체결해주시는데요. 각 선에 맞게 선 색상에 맞게 체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C 동봉된 서포터 껴주시고요. 이제 주의하실 점은 딱 여기 고무와 서포터 만나는 부분까지만 체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세게 하시면 뭐 도구를 사용해서 너무 세게 하시면 고무 아랫부분이 찌그러져요. 그래서 나사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위에 FC를 방향에 맞춰서 체결을 합니다. 지금 기준은 C타입 커넥터가 오른쪽으로 가고 화살표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빨간색 고무 댐퍼는 좀 미리 좀 장착을 해놨습니다. 빨간색을 이용해서 장착하시고 손으로 살살 눌러줘요. 이렇게 수평이 맞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FC와 변속기 커넥터는 여기 동봉되어 있는 커넥터를 사용하시고요. 신선한 것 같습니다. 하시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선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보트는 수신기 보트인데 여기서 이렇게 꼽힐 거예요. 3핀짜리 로 체결을 할게요. M3 플라스틱 너트
세게 안 하셔도 돼요. 손으로만 하셔도 돼요. 이건 손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수평 조절을 하고 싶으면 좀 수평을 보면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세게 하면 이렇게 고무가 댐퍼가 이렇게 우그러들죠. 이 정도만 해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만 체결해주시고 네, 이렇게 변속기 선을 배터리 트레이 서포트 사이로 빼줍니다. 빼서 모터 선이 있는 방향으로 변속기 선도 같이 따라서 와줘요. 이런 식으로 이게 끝까지 댕겨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여기 선 정리하는 걸 보여주고 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러시죠. 네. 선이 암대에 딱 붙게 색깔별로 노랑, 검정, 빨강 순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주의사항, 금속 부분이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최대한 선을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위치가 잡혔으면 케이블 타이를 한 개, 두 개 감아줍니다. 감아주고 모터 쪽부터 나머지도 진행을 해줍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검은색 케이블 타이로 변속기 선이 타이에 걸리지 않게 빼주고